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야, 오늘 지수가 또 밀렸어요. 뭐 이렇게 밀려 내려갈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조금 과하게 밀려 내려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요, 코스모 신소재는 잘 버텼죠. 우리가 좀 매매할 수 있는 영역 구간을 하나 더 세팅을 해놨어요. 그쵸?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했다가 원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정리했고, 여기서 정리 못한 분들 이때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런 액션이 나오면 여기서 눌림 받고 이렇게 갈 거니까 정리 안 하셨던 분들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는 여기서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수익으로 마감이 되셨던 분들, 손실 없이 마감이 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대로만 따라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아까워서 여기서 손절을 못했다? 그거는 뭐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없죠. 본인의 선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일단 오늘 우리가 뭐 1차적으로 매수는 됐을 것 같아요. 얘가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밀리고 여기 언저리에서 다시 추세 전환되면 여기 언저리를 우리가 2차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잡기는 하겠지만은 아직까지 나와 있는 그 흐름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좀 걱정을 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여기까지 밀리면 그때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추가적인 대응에 대한 고민을 해봐도 되는 거고,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여기라에서 1차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부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석 이후로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섹터는요, 지금 당장에서는 명확합니다.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물론 이제 3분기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2분기만큼 좋은 실적이 나오거나 2분기 때 보여줬던 그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2차 전지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가 반등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얘가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얘가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겠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염두할 거는 아닙니다. 떨어지면 그때 확인하고 봐도 되는 거고,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등 구간을 저는 어디로 보느냐, 18만 원 언저리 라인으로 우리가 좀 세팅을 해 봅니다. 내가 여기 라인 15만 원 아래 구간에서 매수해서 18만 원 언저리까지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이거든요. 이런 흐름을 한번 좀 가져가 보고, 얘가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얘가 그러면 여기 라인과 이 라인이 형성이 되면 여기서 더 나갈 수 있겠죠. 막 20만 원까지도 갈수 있겠죠. 일단은 우리가 1차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 구간은 18만 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올라가는 길에 17만 원이 뭐가 있어요? 저항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올라갈 때 17만 원에서 저항받고 눌릴 때 21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기대하고 그런 시나리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면은요, 영상 올려드리면 댓글에 뭐가 있습니까? 링크가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랑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여러분은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인이라고 해서 매매가 어렵다? 매매를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 유료 회원님들도 직장 다니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분들도 매매를 할수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해서 왜 못하겠습니까? 같이 할수 있어요. 저희랑 일주일에 4개에서 한 5종목 다음 주에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거거든요. 저 VIP가 나가는 종목을 그대로 같이 매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한번 저희랑 같이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모든 준비는 저희가 다 해놓을 거니까 지금 당장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나쁘다라고 하면 여러분 심리 상태에 조금 흔들릴 수 있잖아요. 저희랑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혼자 할 때보다는 조금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매매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감을 느끼면서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코스모 신소재.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진 않았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래도 잘 버티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